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베에트 샤바트 카데쉐하 호다타 라헴. 그리고 베 그리고 에트 무엇을 샤바트. 샤바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샤바트. 카데쉐하. 카데쉐하는 고데쉐하네요. 그렇죠? 고데시하 발음이 고데시하네요. 발음이 고데시니까 고데시는 거룩한 apartness sacred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구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식 너의 거룩 구별되어진 안식일이죠. 샤바트를 구분하도록 도라타는 야다에서 왔죠. 야다에서 희필용으로 호가 들어갔죠. 호다타 너가 그래서 당신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그리고 우 미체보트 왜 후킴 왜 토라 그리고 미체보트는 미체바는 커맨드먼트 명령이죠. 명령들 그리고 호킴은 something prescribed or the statue 그래서 명령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statue는 율례. 율례라는 것은 어떻게 예제를 할때 예자죠. 스태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을 어떻게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킴스 엠베 토라 그리고 율법 토라를 치피타는 차바는 명령하다죠. 당신이 명령하셨습니다. 뜻이죠. 라헴 그들에게 베야드 모셰 아브데하 당신의 종 에베드가 종이죠. 그렇죠? 에베데하 당신의 종 모셰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피타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미츠보트와 후킴과 토라를 명령하셨습니다. 15절 베레헴 그리고 밥이죠. 레헴은 음식, 레헴 브레드 푸드를 미 샤마임 하늘에서부터 나타타는 당신은 주셨습니다. 나타는 주다, 두다 이런 거죠. 두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레헴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죠. 라아브는 famine, hunger, 배고픔이죠. 기근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렸고요. 우마임 그리고 마임은 water, 물 그리고 미셸라 쉐라는 크랙 크리프 락이죠. 돌에서 깨어진 돌에서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 미쉐라 쉐라 세다 우리나라 말은 세라 세냐 이런 돌이 세다 물이 세다 예, 하여튼 미쉐라 돌에서부터 마임이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그쵸? 그리고 돌에서 큰 돌에서 물이 지하수가 터져나왔겠죠? 물이 막 터져나왔어요. 호체타는 야차는 나오다. 예. 물이 나오다. 마임이 미셸라에서 호체타
했습니다. 녹였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니 제 마음, 제 마음은 짜마, 예, 짜마는 설스트, 예. 목마름을 위해서. 그리고 와 도메르,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라보, 들어가라, 들어가도록 라 레시트, 레시트는 야라시, 야라시는 take position, inherit, disposition, 예, 취하다, possess하다, 소유하다, 땅을 가지러 들어가라죠. 그렇죠. 라보, 라 레시트, 가서, 예, 가지도록 에타 아레츠, 그 땅을, 아쉐르 그것은 나샤타, 나샤타는 나샤는 리프트 캐리 테이크죠. 리프트 테이크, 옮기다, 가져가다, 행하다, 뭐 이런 거죠. 나샤에트 야데카, 야데카는 야든 손이죠. 손. 너의 손을 가져서 땅을 너의 손으로 그 땅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죠. 손을 그들에게 여기서 야대한 당신의 손을 가지고 당신의 손으로 나샤타 아쉐르 그것을 그 땅을 가지도록이죠. 예. 가지도록 가다. 예, 가지도록 가다. 예. 라타트. 주기로, 그들에게 주기로 한 당신의 손이냐. 그쵸. 여기서 손은, 야데하는 하나님의 손이네요. 그쵸. 하나님의 손이. 예.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겠다고 하신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야데카를 맹세하다로 했네. 맹세하다. 당신의 손으로. 그래서 당신의 손이 이제 맹세한 손이네. 맹세한 손. 이런 건참 어렵죠. 예. 손을 들어서 맹세하다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맹세하다. 나시아타 에트 야데카.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네요. 그렇죠? 16절 왜헴 그런데 그들이 바 아우테누 우리의 조상들 죄송합니다. 아우테누 우리들 조상들이 해치두는 쭈드는 보이러 시드 액트 라우드리 교만하다, 교만하게 행했다죠. 그래서 교만하게, 건방지게, 교만, proud를 가지고 act했다. 그래서 했지두는 해가 붙었죠. 주드가 지두가 돼버리고요, 그렇죠? 해지 요두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예. 3인칭 복수형이니까 우고, 그쵸. 근데 이제, 보시면 해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런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봐야 아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했지도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 야케슈. 야케슈는, 가샤는, 딱딱하게 하다. 시비어, 피어스 하게 하다. 스티픈 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예. 딱딱하게 했다. 무엇을? 오레팜이네요. 그쵸? 왜냐면 오레프니까, 그쵸? 오레프는 뒷목이죠, 뒷목. 오레프.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사람들이 뒷목을 딱 잡고 나오잖아요. 반발 살짝 부딪혀도. 아, 목이야. 아이고, 오레프야. 이렇게. 오레프는 목이죠. 목을 야케슈 딱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로 안았습니다.
샤메우, 샤메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엘, 미치 보테카, 당신의 명령을 샤메우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아부테누들은 해지두 했다. 해지두, 해지두, 금방 지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슬프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더더욱 깊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17절 마예마누, 그리고 예마누는 마예는 거절했다, refuse 했다, 거절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기를 리시모아는 리는 하기를, 전치사죠. 리시모아는 샤마, 귀를 듣는 거죠. 예. 듣기를 거절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 꽝이죠. 그쵸? 예.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너무 말씀을 맨날 똑같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골고루 하나님 말씀에 전반적인 걸 들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섬겨라, 어떻게 계명들도 가르쳐 줘야 되죠. 리쉐모아, 듣도록 하기를, 듣기를 예마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로 안았습니다. 자헤루 니펠레 오테카, 당신의 기적들을. 잠시만요. 일단 자헤루는 자하르는 remember, 기억하다. 예, 기억하여서, 예, 그들이 기억하지, 로 안았다 했죠. 로 안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분사형이죠. 예. 바라는 wonder, surprising, extraordinary, 특이한 것들. 이 삶에 있어서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잠시만요. 바라의 속, 니팔령이네요. 그쵸? 니 펠레 오테카. 그래서 복수형의 인칭 증명. 당신의 기적들을 자케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 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파라 기억하시고요. 파랑색 할때 파라, 파라오 기적들. 아쉐르, 아쇼타, 당신이 행하신 것. 임마헴, 그들에게서. 그리고 하지만 바 야케슈, 가샤 나왔죠. 가샤, 단단하게 하다. 하드 시비어 퓨어스, 단단하게 하다. 에트 아르팜, 오레팜. 오레프는 목이죠. 목들도 단단하게 했습니다. 목을 단단하게 했단 말은, 목을 숙여야 되는데, 그쵸? 목을 숙여야 되는데, 목을 단단하게 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했습니다. 목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테누, 로시, 예. 이테누는 나타 두었다. 그들이 두었습니다. 로시 지도자 라 슈브, 돌아가도록. 슈브는 돌아가다죠. 턴백 리턴. 레 아브두탄,
아브투는요, 서비투드 반디지 노예 생활이죠. 속박 묶여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이집트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슈브 하려고 지도자를 세웠다 했죠. 모세가 잠시 하여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지고 오고 갔을 때, 하여튼 우리는 이집트로 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랬죠. 그리고 네, 미르얌은 메리는 리벨리언.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 메리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미르얀 그들의 반역에서, 그래서 네, 아타 당신 엘로하 당신 하나님은 쉐리호트는 포기브네스, 예, 용서, 쉐리아, 예, 용서들이죠. 용서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눈은 자비로운, 예, 자비롭고 그러셨음. 그리고 라훔은 merciful,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시는 한눈, 라훔, 그리고 쉐리호트, 용서입니다. 그래서 아레크는 long, 길다, 천천히 하다. 그래서 에레크 아파임, 용서하시는 천천히 아파임, 예, 화를 내신다. 르베라브, 그리고 풍성하시다. 무엇이? 헤쉐드는 이내가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찬양이죠. 예, 그 헤쉐드가 라브하시다. 그리고 외로 안으신다. 아자브탐, 그들을 버리지 당신은 버리지 않으신다. 아자브는 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로아 쉐리호트 하나님이시고, 하눈 베 라쿰, 멀시풀 하시고, 에레카 아파임 하시고, 라브 헤쉐드 하시고, 웰로 아자베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복골로 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겠죠. 그쵸? 18절 아프는 심지어 얼쏘, 예. 기그 아슈, 그들이 행했다 할 때에 라셈,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에겔 마세하. 에겔은 에그머니나 소조소. 마셰카는 쉐를 부어서 만들다, 몰드가 쉐를 부어 만들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에게 마셰카죠. 에게 마셰카를 그들 위해서 아슈 만들었습니다. 바 요메르, 그들이 말했습니다. 쟤 이것이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이다 라고 했죠. 쟤 엘로헤하,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의 신이다. 엘로힘은 신도 되고 우상도 그 하나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 믿어야 된다 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느님,
그렇지. 각자의 우상의 하나님도 있거든요. 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렇죠? 주님을 믿으시오 하면은, 그렇지, 술주자를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하여튼 제 엘로헤카 너의 신이다. 소를 보고, 그렇죠? 에겔 마시카를 보면서, 아, 제 엘로헤카라고 했죠. 아쉐르, 그것은 헬레카는 알라. 알라는 고 오버 샌드 클라임, 올라가다, 올라가게 했다. 그가 너를 올라가게 했다. 헤 엘레카 미츠라임에서 로부터, 그리고 바 야슈 일하셨다. 그것이 이랬습니다. 그것이 만들었다. 예. 야슈 네 아초트, 네 아초트 게돌로트, 큰 가돌은 크다는 거죠. 가돌의 복수형이 게돌로트한 네아초트는 네아차는 프로보케이션, 브라스퍼미는 모독,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인데 이것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네아차죠, 네아차.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거 말이지 내가 했지. 내한테 박수 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데려 놓으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렇죠? 왜 아타, 그런데 너희가, 예, 왜 아타, 너희들은 왜 라카메카, 당신의 라함 자비로서 하르빔, 왜 아이슨, 왜 아타, 당신께서는 자비하셨어죠. 긍휼하셔서, 라메카, 당신의 긍휼로서 하라빔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긍휼을 하셔서, 당신 긍휼하시기 때문에 로 아자베탐, 당신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도 숨기고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그들을 떠나지 아제부탐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 미데바르, 미데바르에서, 미데바르는 광야에서, 그쵸? 아무드 헤아난,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아무드는 기둥, 아나라는 구름이죠.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셨네요. 그쵸? 구름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쵸? 구름 기둥. 그게 성막 그림을 보면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을 그려놨잖아요. 그쵸? 아난 구름에 아무드를 만들었고요. 로, 사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메 알렘, 그들로부터 요맘, 요맘은 날이죠. 낮에, 데이타임에. 그리고 원래 한네 호탐 그들을 나하는 리드 가이드, 인도하시려, 그들 인도하시려 배 하데레크, 길에서, 광야 길이겠죠? 하데레크에서,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에트 아무드, 그리고 아무드 에쉬, 불기둥이죠. 아무드 에쉬 불기둥으로
왜 라일라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죠. 장관이었겠네, 그쵸? 레 하이르, 아, 빛을 비추시려고 라헴 그들에게 베에트 하드레흐 길을 아쉐르 레후 그들이 가는 그길파 그곳에서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을 베푸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둥은 아무드죠. 아무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